예, 안녕하십니까. 상시의 벽을 헐다 센서 수지입니다. 요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죠.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서울에 핵이 투하된다면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. 대표적인 핵무기들을 몇 개 선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. 핵폭탄 투하 위치는 서울시청입니다. 반경은 사상 범위만을 나타내었습니다. 즉시 소멸, 4도 화상, 3도 화상,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입니다. 북한은 계속해서 핵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. 서울에 핵이 떨어지는 순간 수만, 수십만의 사상자가 나오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. 감시 자산을 확충하고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죠.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사드배치를 통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편성해야죠. 서울에 핵이 투하되는 최악의 상황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